보이는 거는 가죽이에요. 근데 천연 가죽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할 가죽은 보통 동물의 가죽을 가죽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죽을 활용을 해서 제품도 만들고 어떠한 뭐 가죽을 활용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질의하면서 하고 싶은데 가죽의 제품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쉽게 옆에서 볼수 있는 뭐 벨트, 그다음에 가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가죽 제품들은 동물의 가죽에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계속 이제 세월이 변함에 따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동물의 가죽에서 우린 사람들이 화학 작용을 합성 섬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요 가죽은 천연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아마 합성 가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합성 가죽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러한 가죽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를 추가를 시켜서 만드는 공예가 가죽 공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가죽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 그럼 동물의 가죽이라니까 그럼 동물이 있을 때부터 썼을까? 우리 예전에 동물을 잡아먹을 때부터 선사시대 돌을 갈아서 생활을 했던 그때부터 가죽은 사용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의 가죽은 우리 옷, 걸치는 옷을 곡물을 잡아먹고 난 뒤에 그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따뜻하게 해 입은 몸을 보호하는 가죽의 용도로 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주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거나 공예로서의 또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죠. 현대에도 뭐 신발이든 뭐 구두든 가방이든 여러 가지 가죽의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사실 그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가죽 공예라는 거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요. 그냥 가죽 제품 또는 그런 동물들의 가죽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재활용이라는 가치를 더해서 디자인과 활용도를 높여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가죽이 자투리잖아요. 그냥 빨간 색깔의 가죽이 뭐 이렇게 모양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자투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형태랑 모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그게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죽 공예에서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그런 착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죽 수업을 함께 하면 더 좋은 지식을 하나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늘이, 자, 이렇게 이 파란색 줄이 가죽이에요. 가죽이 위와 아래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또 위로 갔다가 또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다간 다음에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던 데서 데까지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전체 하는 바느질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래서 먼저 1번 앞에 흰색 데코, 이 사과의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선생님 손카메라에 보이는 이 하얀 부분과 가죽에서 보면은 자,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죽에도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는데요. 앞뒤가 어떻게 있느냐? 앞에 무늬와 뒤에 무늬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뒷무늬는 오돌토돌한 가죽의 무늬가 조금 덜 하고요. 여기는 가죽의 무늬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매끄러운 부분이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의 아름다운 모양이 드러나는 부분을 앞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뒷면은 매끈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면이고요. 이둘 중에서 이 사과 모양의 데코가 들어가게 될 부분이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만 이렇게 점점점점 데코가 들어갈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얘들아? 카메라에 한번 비춰봐 주세요. 내가 제대로 들고 있는지.
옳지. 옳지. 그렇지. 맞아요. 이거 점점점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세요. 옳지. 준혁이도 옳지. 맞아. 광민이도 옳지. 맞습니다. 잘 듣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점점점점 네 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 하얀 색깔 데코를 할 건데, 이 하얀색 데코에도 얘들아, 앞, 뒷면 구분이 됩니다. 선생님 얘기했듯이 뒷면은 매끈할 거고요. 앞면은 가죽의 결 무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 무늬가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여기도 결 무늬가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놓고 바느질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흰색부터 아까 연습했던 요 흰색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요 끝에 우리가 매듭 연습을 했죠. 거기를 다시 매듭을 한번 지어 보세요. 매듭을 한번 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매듭 지은 부분까지 깔끔하게 조금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잘랐으면 얘들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흰색 데코부터 시작해요. 흰색 데코의 첫 번째, 제일 위에 첫 번째. 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데코 위치를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데코 위치 제대로 보면서 흰색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흰색을 통과시키세요. 선생님이 PPT로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흰색 데코부터 시작할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흰색에 넣어서 이렇게 줄을 빼세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흰색 데코는 첫 번째 시작했는데요. 들어갈 때는 빨간색으로 들어갈 때는 두 번째 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데코 옆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얘를 두 번째 칸에 갔으면 이 빨간색의 두 번째 칸으로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칸으로 이렇게 카메라 잘 보고 하세요. 안 되면 얘들아 가죽은 자꾸 진도가 나가면 더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때 손을 들든지 카메라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뭐 X자 표시를 해줘도 좋고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칸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갔으면 위아래가 포개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아래로, 사각땀방울이 아래로. 그러면은 흰색 데코의 세 번째에 들어가겠죠. 사과의 세 번째, 흰색 데코의 세 번째. 이렇게. 실을 땡땡하게 해줘야 완성도가 있어지겠죠? 그런 부분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가면 이 모양이 돼요. 한 번만 움직였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서 한 번만 왔으니까 다시 돌아온 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요 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된 사람은 카메라 비춰봐 주세요. 선생님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가야 모두가 다 겹쳐지겠죠. 위아래로. 자, 선생님은 이렇게 사과가 완성이 됐고요. 혹시나 이렇게 솜이 삐져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깔끔해지겠죠? 근데 너무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 자꾸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예쁜 사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광민이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유빈이 유형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이도 이제 완성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안 되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어렵지는 않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사과를 이렇게 보여주면 막 유빈이 유경이도 막 지금 손이 막 열심히 움직이네. 손이 손가락이 많이 아프죠? 손가락을 이렇게 쉬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스트랩만 이렇게 스트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열쇠 고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요 스트랩을 할수 있는 것만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힘을 내봅시다. 자, 스트랩을 연결할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요 링이 있죠. 여기 링. 카메 손카메라에 보이는 이큰 링, 이큰 링에다가 모두 다 연결할 거예요. 여기 사과도 여기 연결할 거고요. 여기 고리도 이쪽에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전체를 다 넣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리에는 사과를 넣는 게 아니라 이 고리는 내가 넣고 싶은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종이를, 예를 들어, 우리, 얘가 있다면, 이렇게, 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는 거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남겨놓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거는 게 아니라, 큰 링, 큰 동그란 이 링에, 하나, 둘, 셋, 얘네들을 모두 다 통과시킬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먼저 큰 링을, 화면을 선생님 손카메라 화면을 보세요. 여기 큰 링을 보면은 이렇게 벌려서 열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살짝 열면 열릴 거예요. 이 열리는 부분에다가 요걸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요? 하나만 열면 나머지는 따라서 그냥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사과도 넣고 그 다음에 스트립도 넣고, 사과도 넣고, 자, 보이나요? 잘 따라올 수 있나요? 자, 사과도 넣고, 이 스트립도 넣고, 이세 개를 전부 다 여기 넣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돌리면, 톡 하고 빠져요.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톡 하고,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개가 여기 안에 다 들어오겠죠? 자,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광민이 잘했어. 선생님 이야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었네. 아이, 똑똑해. 이렇게 큰 링에다가 이세 개를 모두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지금 고리를 내가 다른 걸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쇠 고리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열쇠가 되든, 뭐, 가방걸이가 되든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나름의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다 걸려야 된다는 점. 그것까지가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안된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광민아, 1등으로 더한것 같은데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볼래? 목소리만 켜서. 자, 만든 거 보여주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볼까? 사과가 예쁘고 만드니까 뿌듯해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조금 잘안 들려서. 사과가 예쁘고 만드니까 뿌듯해요. 그렇지. 만드니까 뿌듯하지. 완성된 거 보니까 뿌듯하지. 네. 어려웠던 점 없었어요? 네. 오, 광민이 바느질을 잘하는구나. 그래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완성을 다 했어. 이렇게 작품 보여주세요, 작품. 지금 1등으로 광민이가 완성을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고리도 다 새로 다 고쳐 달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뿌듯하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유빈이 유경이도 다한것 같은데 인터뷰 가능합니까? 유빈 유경 소리가 안 나오나요 혹시? 아까 소리가 안 나온다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서 네? 유빈이 유경이 나오네요. 이제 혹시 소리가 네. 결과물 보여주세요. 오, 끈도 완성했네. 어땠어요?
재밌었는데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선생님 참고하고 싶어요. 매듭 짓는 게. 아, 매듭 짓는 거. 맞아요. 사실 바느질은 선생님이 그래서 매듭 짓는 거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긴 했는데 매듭 짓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바느질은 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라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완성을 잘 했네요. 그지? 그래도 완성된 거 보니까 뿌듯하지 않아요? 네, 뿌듯해요. 네. 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보여 카메라 안 끄고 보여줘서 너무 고맙게 잘 완성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민이는 지금 고리 넣고 있나? 다 됐나? 오, 다 됐네. 아, 보민아, 마이크 켜서 인터뷰 한번 해볼까? 아, 마이크가 안 된댔지? 채팅으로 계속 하고 있었구나. 맞지? 그지, 그지. 아, 맞다, 맞다. 선생님 그랬다. 아쉽다, 그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에 자기 그 작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카메라를 잠깐 켜서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아니더라도 작품이라도 이렇게 잘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아까 승빈이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다 완성은 되었겠죠? 자, 그러면, 자, PPT로 돌아가서, 이 고리까지가 제대로 이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활용을 해서 이 작품을 더 멋지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소감, 광민이랑 유빈이, 유경이, 그 다음에 보민이까지 선생님 소감도 다 들어봤고요. 다른 친구들도, 준혁이 나타났다! 준혁아. 준혁이도 보여주세요.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준혁이 아까 1등으로 들어왔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까 1등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름만 준혁 이렇게 떠 있었단 말이야. 준혁이도 완성은 했겠죠? 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승빈이도 아까 중간 과정까지는 선생님 다 봤기 때문에 다 완성했으리라. 믿고. 자, 마지막에 우리 화면에다가 요 자기 작품 이렇게 흔들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나는 나오기 싫다 하면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부끄러워하는 사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옳지.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해서 좋았고요. 여러분들과 다음에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어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